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사이트에서 대표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황달준입니다. 오늘은 반자동화 분석을 활용한 신속한 개선기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기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자시 관점에서, 즉 직관적이고 자동화되고 시나리오 분석을 지원하는 그런 분석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분석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DMP 솔루션을 활용해서 간단한 시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비즈니스 이슈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때 이런 과정에서 직면하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이슈와 연관된 데이터가 있는가? 만약에 충분히 있다라면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비즈니스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2단계로서 그러면은 적절한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가라는 이슈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 기반 알고리즘, 회귀 분석이나 의사결정 나무 같은 알고리즘이죠.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한 검사 이미지를 분석하고 품질 관리의 방향을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 검사 이미지 분석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도 풍부하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로 적절한 능력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를 창출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통계 분석, 아니면은 머신러닝, 아니면은 딥러닝, 이런 방법들, 즉 분석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는 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분석 기법은 분석 목적에 맞고, 또한 수집된 데이터 형태에 적합한 기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석 목적이 예측인가 불리인가의 문제, 또한 관계 분석인가 혹은 원인 파악인가 최적화인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형태가 연속형, 즉 숫자형인지 범주형인지에 따라서 T검증 혹은 선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분석 툴에서는 사용자가 다이나믹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 기법에 따라 가지고 선택함에 따라서 입력을 하라고 요구가 됩니다. 저 분석 툴 사용 시 기법마다 매번 변수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옵션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아가 단지 옵션만 변경하고 싶어도 처음부터 다시 변수를 선택하라는 이런 과정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 적절한 분석 기법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입력을 했다라면은 변수 역할들을 지정을 했다라면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또한 지극히 공개스러운 결과만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다양한 그래프, 통계량들이 제공되지만은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관련된 기법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첫 번째 분석 기법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고 자료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동속 변수가 연속형인가 혹은 범주형인가에 따라서 또한 연속형인데 독립 변수가 여러 개, 2개 이상인지 1개인지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또 독립변수의 형태가 연속형인지 범주형인지에 따라서 기법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목표변수의 데이터 형태, 설명변수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기법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기법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제공되고 있는 기계학습은 이런 거에 큰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 기법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계속 요구되는 반복 작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때 일반적으로 통계틀에서 제공되는 것은 분석 기법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엑셀에서 특정한 분산 분석을 사용할 때 요구되는 사용 옵션입니다. 자, 분석 기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분석 기법에 사용될 각각의 변수의 역할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필요시에는 이 분석 기법을 실행할 때 요구되는 옵션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분석 기법을 변경할 때마다 데이터를 변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이 사실은 분석의 생산성을 많이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실행한 결과, 제공되는 다양한 그래프와 통계량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많이 요구됩니다. 이런 결과들이 좀더 직관적으로 제공된다면은 훨씬 더 쉽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이상한 영역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게 되는데 많은 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와서는 뭐 많은 툴들이 시각화 툴들에서는 부분 선택과 추가적인 분석들도 제공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예로상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분석 환경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분석 과정이 자동화되었으면 좋겠다. 완벽하지 않다면 반자동화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 특성에 맞는 기법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혹은 결과를 방법을 추천해 준다면 원활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변수 지정 및 분석 옵션 등 사전 선택을 최소화한다면, 가능하면 한 번으로 끝낸다면 더욱 좋겠고, 분석의 편의성이 많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가 직관적으로 제공이 된다면, 시각화 결과, 그래프와 해석된 결과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 상황들을 반영을 한다면은 훨씬 더 원활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석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있는 즉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왜 20대 남성 고객의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했는가? 예를 들어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를 20대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시나리오 분석이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하고 직관적이고 편한 분석 환경이 제공이 될것 같습니다. 자, 분석 과정 자체가 좀 반복적인 작업인데 자동화 혹은 반자동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가 직관적으로 제시가 되었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 다음에 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통찰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분석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과정의 자동화, 직관적 해석,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분석의 통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면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명칭을 한 직자시, 직관적이고 자동화됐고 시나리오 분석을 지원하는 분석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은 변수는 지정을 해야겠죠. 변수의 역할들을. 그렇지만은 향후의 솔루션들은 한 번만 지정하고 이 값들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 분석하고 직관적인 결과를 제출을 한다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석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가 그래프와 같이 연결돼서 제시된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JNP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결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이상이 발견이 된다면 아니면은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 영역에 있는 데이터만 선택하는 즉 부분 선택이 되겠죠. 선택해서 분석을 재실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은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도 지원이 될 것이고 조금 더 편리하고 직관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분석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자시 분석의 첫 번째 모형으로 분석에 대한 정의겠죠. 이거는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분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변수 역할 지정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한 번만 할수 있다면 훨씬 편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변수 역할을 적절하게 제대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정보로서 데이터 현황 요약이 제공이 된다면은 이 또한 변수 역할을 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정한 변수들의 분포를 확인을 하고 이상치를 제공한다든지. 생변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이 지휘하죠. 시각화 환경 내에서 제공이 된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간편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변수라든지 옵션을 한 번만 지정한다면 많은 분석 생산성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전 탐색적 분석 기능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표 변수와 설명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되는 즉 사용해야 되는 분석 기법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변수의 목표 변수나 설명 변수의 형태를 확인해서 목표 변수가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포를 본다든지 아니면 빈도수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아웃풋들, 이런 산출물들이 제공이 되고, 목표 변수의 선택되었을 때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범주형일 때는 뭐 예시로 로지스틱 해계 분석 혹은 교차 분석이 자동으로 제시가 되고, 연속형 목표 변수가 선택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해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아주 편리하게 그 사전적으로 탐색하고 분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가 직관적인 결과로 제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혹은 이런 레이더 차트 같은 형태로 제시가 된다면 상호 비교와 한눈에 그 차이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직관적인 결과가 제시가 된다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실제 우리가
주요한 영향 요인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 예를 들어 의사결정들이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든지 분산 분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 경쟁적으로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영향 요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예를 들어 의사결정 틀이라든지 회귀 분석, 분산 분석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한, 즉 모델 기법 간에 경쟁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영향이 큰 순서대로 제시를 한다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향 요인에 따라서 자, 주요한 영향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관리가 되면은 좋을 것인지라는 임계값을 제시를 한다라면은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가지고 훨씬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새로운 유의한 예측이든 분류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었더라면은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정한 영향 요인들 앞에서 선정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선정된 요인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예측 혹은 분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영향을 주는 인자, 요인들 간의 변동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면은 새로운 환경 내에서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분석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상한 영역은 제외하고 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영역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 아니면 특정한 어떤 항목들을 선택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또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결과를 재확인하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 케이스. 예를 들어 특정한 호기를 선택을 한다든지, 특정한 구분을 선택하든지,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결과가 제시된다라면은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인지하게 된 통찰 기반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은, 이슈에 대한 해석과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다음은 오픈소스 연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R, 파이썬 등 오픈소스의 사용 빈도수와 반응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JMP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JMP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오픈소스하고 공유를 해서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어떤 알고리즘들의 분석 결과를 다시 JMP에서 통합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JMP의 통계 분석과 시각화라는 다양한 장점과 최신의 알고리즘들을 오픈소스의 최신 알고리즘들을 결합해서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예시는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한. 그러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예, 저. 객관적이고 반자동화 혹은 자동화된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지원하는 새로운 분석 환경, 분석 방향이 지원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좀더 분석에 대한 원활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분석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석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분석 결과가 시각화를 통해서 제공된다면은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화 혹은
한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석의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실제 저희들도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에 많은 절약을 즉 분석 생산성이 많이 개선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법들을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객관적인 영향 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인계값이 제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개별개별로 진행하던 것들, 기법별로 분석을 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취합하던 것이 하나의 인터페이스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시된다면은 놓치지 않고 자동화된 환경 내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인사이트가 도출되게 될 텐데,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확인 혹은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내에서 자 현재 제공된 결과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궁금증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고 새로운 결과가 제시가 된다라면은 분석에 대한 니즈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새로운 발견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분석 솔루션이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해결이 가능한지를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연의 분석 시나리오는 철강 공정의 어떤 특정한 물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조건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철강 제품에 써가지고 가열로와 그다음에 압연을 통한 가정 내에서 특정한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불량의 발생 원인을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두께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정한 강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열로 호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온도에 의한 혹은 시간에 의한 이런 어떤 불량 발생 원인들이 밝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데이터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시연의 샘플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제조 품질 과제로서 스케일 불량이라는 이 불량이 양품 불량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규격과 강종별로 그다음에 한 주문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열로 후기에 의해 가지고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온도에 의해서 혹은 시간에 의해서 이 불량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에 관련된 데이터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면은 JMT에서 지원하는 스크립트를 간단히 이용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JMT를 활용한 분석 자동화라는 이런 메뉴,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상황인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변수 역할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로, 자, 플레이트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롤링 데이터라든지 스케일이라는 이런 변수들이 쭉 들어있는데, 예, 자동화된 반자동화된 이런 툴 내에서는 JMT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플레이트 번호라든지 이런 ID성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분석에서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변수들은 우리가 역할적 정의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 정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스케일이란 변수를 제가 목표 변수 지정을 할 필요인데, 이 목표 변수 지정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통계량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 변수와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확인을 한다면은 어떤 빈도수로 저 스케일 분량이 강종별로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고, JMP에서 제공되는 분석 기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하고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은 연속형 변수일 때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데이터 탐색인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 변수를 지정을 하고 나머지 연관 분석을 하게 될 설명 변수가 지정이 된다라면은 시각화된 JMP 솔루션의 데이터 탐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하게 된다라면은 실제 이 스케일 분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인자들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스케일 분량에 영향을 주는 많은 영향 요인들 중에서 무슨 순위, 영향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이런 분포를 하고 분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예로 지금 같은 경우는 롤링 템포 T5라는 요 변수, 가변 온도가 실질적으로 분량에 상당히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규격별로 분량 양품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자 SG 템프라는 요 온도 균열대 온도에 의해서 또한 분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특히나 균열대라든지 아변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분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JMP에서 제공되는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자 분석을 진행을 해 보시면은 이런 과정, 이러한 대시보드로 제공되는 분석 결과, 요약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분석을 한다면은 개별 분석 혹은 통합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분석이라면은 목표 분석에 영향 주는 변수, 인자 개별의 영향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보다시피 롤링 템프티5에 의해 가지고 혹은 균열대 온도에 의해 가지고 분량이 높은 영역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연히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조건에서 지션트리의 어떤 조건에서 이 균열대 온도를 SG 템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계값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HSV 예를 들어 다른 변수를 봐보니까 예를 들어 이 케이스는 HSV라는 이 과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100% 불량이다. 그다음에 적용했는데 한 경우에는 이렇게 불량의 분포가 달라지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격도 마찬가지, 작업별로도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가열로 호기별로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이 변수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목표 변수와 연동되는 분석 결과를, 개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분석입니다. 이런 영향 인자들을 개별로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분석 과정에서 영향인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와서 불러오기를 하면은 이 변수들을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는 이런 환경이 제공된다라면은 예, 훨씬 더 훌륭한 결과들을 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우리가 자주 쓰는 의사결정 나무를 봤을 때는 자, 스케일 분량이라는 이 분량은 이 롤링 템프 T5의 온도를 1000도, 1001도보다 1001도 이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즉100% 불량이 발생하고 있고, 낮은 경우에는 HSV를 적용하지 않으면 불량이 발생하고 있고, 적용을 한 케이스에도 예를 들어 SG 탬프 균열대 온도를 높게 관리를 하게 되면 불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각각의 경로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도 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모델에서 기반한 것들, 이런 모델에서 제시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통합돼서 제시가 된다라면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적 파이썬하고 연동을 한다라면은 이런 파이썬의 최신 기법들, 예를 들어 예시에서는 두 가지 기법들을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기법인데, 우리가 이런 오픈소스에서 제공되는 기법을 사용할 때 애로 사항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의 레인지를 지정해 준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CSS에서 JMP에서 다시 전달받아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런 시연을 했고, 마지막으로 정리된 걸 한번 보신다면,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 결과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변수 역할들을 한 번만 정리를 하자. 두 번째, 사전적으로 시각화된 환경 내에서 관계를 탐색을 하자. 그리고 경쟁적으로 분석한 통합 분석한 결과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시를 하고 상세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또한 통합적인 분석 해적 경로를 제시를 한다라면은 상당히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 요즘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하고의 연동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제 분석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애로 사항들, 그리고 이 애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 방향, 분석 솔루션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사례들, 그리고 자료들을 조사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고, 이러한 애로 사항들이 실제 JMP라든지 이런 인터랙티브 하면서도 시각화와 분석 결과가 동시에 제공되는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개선안으로서 검토를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면은 아래와 같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